지금 하고 계시는 프로도 다 잘 되잖아요. 근데 왜 굳이 공중파에서 저걸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사실 저희가 네. 코미디 영역이 ENG도 있고 풍자도 있고 성인 코미디 많이 있는데 지금 공영 코미디 하면서 사실 저희가 이제 대희 형이랑 나랑 이제 40을 바라보면서 나중에 할 코미디가 없어요, 사실. 어... 네. 그러면 사실 선배님들도 그러고 코미디에 대한 어떤 영역이 넓어져야 되는데 네. 너무 공영 코미디로 국한돼 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김준호 씨가 말하는 성인 코미디는 뭐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네. 뭐 보여줄 수 있어요? 기껏 성인 코미디 하라고 했더니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무슨 음담패서 이런 거나 하고 자빠졌고 이거는 사실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게스트한테 하고 자빠졌고가 뭐예요? 엄마라는 후배라고? 게스트도 존중을 해줘야지.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질문에 대답을 하세요. 아, 예. 네. 성인 코미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가 원래 남았... 있는 코미디를 7분 남았어요? 네. 원래 있는 코미디는 조금 야하게 뭐 바꿀 수도 있고 뭐 정치 사회 풍자도 있고 7분 남았다. 아, 그러니까 지금 그 개그 콘서트 하면서 아 이걸 성인 버전으로 바꾸면 또 다른 재미를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시죠. 아 그럼요. 네. 그 아이디어웨이 할 때 그렇죠. 재미난 야한 얘기가 많이 생각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그냥 직접에서 뭐 보여줄 수 있는 거 있어요? 아, 그러면은 그 환희진이 선배님이 한 건데 예. 그걸 약간 성인 버전으로 저희가 예. 바꿔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 환희진이 선배님들이 하는 개그가 이제 어떤 개그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뭐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첫째 놈은 판사요, 둘째 놈은 변호사, 셋째 놈은 사장이요, 넷째 놈은 변호사. 이 소리는 서울에 사시는 한 할아버님께서 뻥치는 소리입니다. 아하.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예. 근데 이런 걸 좀 김혜룡 씨가 나와가지고 개방시다 했었는데 누가? 저희 사실에 나와서 그거 하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성인 코미디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개그인데 이거를 성인 코미디로 바꾸겠다. 해주세요. 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괜찮았어. 김대식. 우리 아직도 김대식. 김대식. 요즘은 김대식 감이 났네. 아니 저는요 김준호 씨 제가 선배로서 이제 제가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런 화두를 던졌잖아요. 예, 예. 그러면 여기서 샘플을 갖고 왔으면 많은 사람들이 혹하게 할 만한 그런 재미난 샘플을 갖고 왔었어야지. 이런 샘플을. 아 사실 그 홈 엔터테인먼트 예, 예. 그게 사실 19금 버전이 또 가능하잖아요. 사실 뭐 19금이라고 하면은 그냥 하면 19금이거든요. 근데 방송이 안 돼서 그렇지. 아니 근데 이게 본인이 안 해야 이거지. 본인이 질문을 던져놓고 왜 이렇게 시큰둥해요. 아니 하셔도 본인이 굳이 방송국에 나와서 저 질문을 던졌는데 왜 이렇게 시큰둥해요. 저희 필러 화면은 준비를 할게요. 그럼 되지 않아요? 예. 아니 근데 뭐 한번 해봐요. 해봐요. 홈 엔터테인먼트 그것도 뭐 이렇게 알려주세요. 느낌 아니까?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왔다. 여기 이제 사장 역할을 해주고. 아, 나 안 할래. 아, 좀 해줘. 빨리 시간 없어. 그래. 아, 그날은 너무 많이 썼어 시간을. 아, 죄송합니다. 예예. 예. 야, 약간 자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야. 내가 봤을 때 첫 번째 봤을 때 본인이 자 분열이 일어나고 있어. 승리가 너무 세가지고. 지금 그래도 지금 생방송이라서 시청자 여러분이 끝까지 이해하고 책을 지금 분리하고 지금 아래를 베풀고 네. 보고 있어요. 빨리 하세요. 아니 지금 있지. 많은 개그맨 후배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요. 가발 빨리 줘봐. 어디 갔어? 가발 그 밑에 있지. 아 네가 뭘 네가 준비해 줘 나한테. 가발 어디 갔어? 작가들. 네 이게 뭐 그냥 말로 해. 말로 그냥 해. 그냥 해. 그냥 해. 안 지나서 나잖아잖아. 인대표 안녕. 아유 왜 나오셨어요? 아니 내가 아파트에 갔는데 네. 아파트 옥상에서 남자들이 빨개 벗고 뒤로 돌아가면서 선탠을 하고 있잖아. 네네. 그게 무슨 민망한 짓이야. 예. 내가 그래서 한마디 했지. 뭐라고요? 야! 뒤집어 봐라. 어찌나 고라이트라든지.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생방송 중에 저희가 이렇게 갑자기 부탁하니까 이게 네.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냥 못한다고 할 수는 없고 개그맨들은 그렇게 잘 못한다고. 사실 좀 약하게 하신 거죠? 예, 그럼요. 뭐 다른 거 한번 해봐요. 유 회장님이 네. 나한테 직접 네. 만든 초코 케이크를 갖다 주는 거야. 네. 그래서 딱 찍어 먹으면서 한마디 했지. 뭐라고요? 유 회장님 이거 똥이잖아. 어떡해. 아, 예를 들어서 그만합시다.
뭐라고? 아니, 19금을 뭐 받은 거 있어요?